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10일 오전 10시 반에 피의자 신분이죠.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자, 이 당 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셈인데 그동안 이 대표가 뭐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기자들 앞에 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께서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러 가시는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네, 그걸 계속 확인 중입니다, 저희도. 네, 가능한 시간을 잠깐만요. 10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석상에 서시나요? 아니면 비공개로 출석? 당당하게 그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